따가운 햇살 따가운 샷 따가운 눈총 그리고 따분한 오후 아 그럴 때 필요한 건 뭐? All the score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여자들의 이야기, 여자의 일기. 2007년 봄, 한 남자를 만났다. 환하게 웃는 그를 보면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년. 우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상견례 날도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무언가 멍울이 잡히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와 함께 동네 산부인과에 갔는데 소견서를 써주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설마 무슨 일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대학병원에 갔는데 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 초기도 아니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그때 내 나이 26살. 상견례는 이미 물거품이 됐고 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도 말을 안 했다. 그런데 회식날 노래방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땀을 닦으려고 머리를 쓸어 올리는데 머리가 한 움큼 빠지기 시작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난 그날 집에 가서 머리를 밀고 다음 날부터 가발을 쓰고 회사에 다녔다. 8번의 항암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니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안아, 이제 힘든 치료 마쳤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우리는 부모님께 어렵게 허락을 받고 2년 전 못했던 상견례까지 마치고 예식장과 신혼여행까지 예약했는데 암세포가 내 행복을 질투했는지 암이 다시 재발했다. 혼자 이 소식을 듣고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오빠한테 내 손으로 밥 한번 차려준 적도 없는데 왜? 난 그 길로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남자친구를 초대해 맛있는 밥상을 차려줬다. 오빠, 이제 그만 보내줄게. 나 다시 암이 재발했대. 그동안 오빠가 사랑해준 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했어. 나 같은 여자 말고 건강한 여자 만나서 잘 살아.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그리고 난 결혼을 허락해준 시어머니께도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픈데도 염치 없이 어머니 아들을 만난 제 잘못이에요. 제가 깨끗이 떠날 테니 걱정 마세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동안 놓지 못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병마와 싸우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다. 자기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나도 내일 당장 교통사고 나면 죽을지도 모르고. 아픈 네가 무슨 잘못이야. 나 끝까지 네 옆에 있을 거다. 난 다시 독한 마음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고 호르몬을 차단하는 주사를 2년간 맞으면서 일시적인 폐경이 찾아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열심히 치료한 덕분에 201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내 몸에서 더 이상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파혼을 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자친구는 다시 부모님을 설득했고 우리는 올 가을에 결혼을 허락받았다. 혈기왕성한 남자가 왜 결혼을 못하고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눈물을 삭혀야만 했던 당신. 내가 호르몬 억제 주사 때문에 살이 22kg이나 쪘고 정기검사로 3개월씩 삶을 허락받고는 있지만 당신만 허락해준다면 11월에 신부가 되고 싶어. 사랑해. 다른 생각 다른 표정 너를 만난 후로 달라진 걸음걸이까지도 네 앞에만 서면 조심스러워지는 내게 따뜻한 미소 지으며 네, 아, 여자의 일기와 함께 띄워드린 곡 제이레빗의 알고 있을까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자의 일기 우리 제이레빗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이레빗입니다. 네,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두 번째 만남이네요. 원더스쿨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르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정혜선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이르비에서 곡을 쓰고 있고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네, 아 오늘 여자 일기 네. 우리 혜선 씨가 읽어주셨어요. 네. 오늘 가명으로 이렇게 이지연 씨라고 저희가 또 가명을 또 지었는데 아, 그 여자 일기 사연 어때요? 이런 사연 딱 읽는데 되게 덤덤하게 좀 읽긴 했지만 네. 아 가슴이 뭉클해질까 봐 사실 네. 노래도 해야 되고 이래서 계속 덤덤하게 읽었지만 네. 저는 읽으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이 두 분이 네. 더욱더 정말 확실하게 오래도록 영원히 예쁜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요. 다운 씨는요? 네, 저도 혜선 친구의 말에 동의하고요. 네네. 네, 두 분이 더 힘든 시간을 더 견뎠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들었습니다. 아, 네.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암과의 싸움,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아까 호르몬을 차단하는 주사를 2년간 이렇게 네. 또 맞으셨다고 했는데 주변 분들 중에 또 이 투명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명으로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너무 아름다운 사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잠깐 해봤어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사연 너무 찡했고요. 굉장히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결혼 우선 축하드릴게요. 지금 아 진짜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네, 지금 많이 좋아져서 네네. 예,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에요. 저랑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작년에 예. 저희 회사 행사 때 제이르비에 씨가 초청 가수로 오셨는데 아. 중에 한 분과 악수할 기회가 있어서 예. 제가 창렬 오빠랑 악수하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아, 진짜? 그때는 네. 좀 몸이 괜찮아지셨을 때예요? 예, 그때도 투병 중이었는데요. 예.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 있어서 오빠랑 같이 찍은 사진 보니까 네. 오빠보다 얼굴이 두 배나 크게 나와가지고 자랑도 못하고 혼자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뭐 남자친구분도 이 지금 사연을 들으셨을 거고 사실은 네. 저희 또 남자친구분도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 멋진 남자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름 대신 자기야 한번 외쳐보세요. 네 오빠. 예? 안녕하세요.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이지연 씨를 가명이 있는데요. 이제 이지연 씨가 우리 또 남자친구분과 이렇게 또 아 결혼을 위해서 프로포즈를 또 준비를 하셨대요. 아, 네, 멋있다. 남자친구분. 예. 들을 준비 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지연 씨 프로포즈. 읽어주세요. 네. 암세포와의 5년. 오빠가 그때 당시 내 곁에 떠나갔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비록 나는 한쪽 가슴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세상 누구보다 마음만큼은 건강하고 병을 이겨낼 강한 정신력도 있어. 20대를 암세포와 함께해야 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빠의 아내라는 꼬리표로 살고 싶어. 오빠, 나와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분? 예. 대답해 주셔야죠. 네. 아, 우선 이렇게 내 곁에 남아 있어줘서 고맙고 힘든 시간 잘 견뎌주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6년 전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아, 나는 그때 처음 널 본 순간부터 평생을 같이 하고 싶었어. 좋지 않은 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내가 남편으로 옆에서 평생 있어줄게. 우리 지금까지 남몰래 흘린 눈물 대신 결혼식 날에는 환하게 웃어보자. 할 수 있지? 지연 씨. 아. 좀 멋지네요. 아, 지금 너무 진짜 멋지네요.
행복하셔야 돼요. 이제 그만 아프시고 건강하시고 두 분 다 행복만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결혼식 언제예요? 네,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정했어요? 정해졌어요? 네, 11월 3일. 저 축가 부르러 갈게요. 와. 어디에요? 정말요? 예. 좋아하시네요. 역시 웃고 계세요. 어딘데요? 뭔데요? 어딘데요? 갈게요. 네, 경기도에요. 아, 저 갈 테니까요. 제 네. 전화번호 제 매니저한테 해가지고 전화 걸 테니까 그날 축가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멋있다. 진짜 축하드리고요. 네. 결혼 네. 허락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의 인사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어머니 아버님 그동안 반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부모님 입장이었어도 반대했을 거예요. 너무 착하고 순수한 아들 허락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꼭 모시면서 보답하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두 분 진짜로 행복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지연 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이승기 결혼해줄래. 두 분 안녕. 행복하세요. 결혼 신나봐요.